안녕하세요. 저는 축구 배울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축배영 임재훈입니다. 프리스타일 축구를 이제 축구의 그런 연습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서 인정해주시고 프리스타일 축구가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는 게 이제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저희 축구 배울래 채널은 축구를 배우고 싶지만 배우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축구 개인기나 기본기 같은 것들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그런 콘텐츠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프리스타일 축구는 축구공을 가지고 몸의 여러 부위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그런 개성을 보여주는 그런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스타일 축구랑 축구는 일단 축구공을 사용하고 축구공을 다룬다는 점이 공통점인데 그 외에는 차이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축구는 11명이서 하는 팀 스포츠지만 프리스타일 축구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축구부에서 만난 친구가 프리스타일 축구의 가장 기본인 저글링이라는 기술을 했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서 따라 해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하나 기술을 익히면서 익힐 때마다 성취감 그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선수는 뭐 네이마르 그리고 뭐 호날두 선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프리스타일을 제일 잘했던 그런 축구 선수는 브라질의 호나우지뉴 선수인데 호나우지뉴 선수는 남들이 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자기만의 기술까지 개발해서 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프리스타일 축구를 정말 잘하는 축구 선수였습니다. 프리스타일 축구를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프리스타일 축구는 단순히 공을 다루는 그런 감각적인 게 특화된 그런 스포츠이지 축구에서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프리스타일 축구를 잘한다고 해서 축구를 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축구에 필요한 그런 감각적인 요소는 프리스타일 축구에서 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리프팅을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어느 한 가지 기술을 내가 한다고 해서 프리스타일 축구를 하는 건 아니고 프리스타일 축구를 한다는 거는 공을 그만큼 자유자재로 다룬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리프팅이 필수입니다. 리프팅이 안 되면은 다른 기술들을 익혀도 이렇게 연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리프팅 단계에서 많이 포기를 하시는데 이 리프팅 단계만 넘어서면은 이제 프리스타일 축구라는 그런 매력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리프팅 단계를 조금만 참고 인내하셨으면 좋겠고 프리스타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일단 익히기 좋은 기술은 플릭업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공 띄우기라는 기술인데 그런 기술들은 리프팅을 할 때 이렇게 리프팅을 못해도 할 수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리프팅 연습을 할 때 그런 플릭업 기술들을 익혀서 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 플릭업 기술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플릭업 기술만 연습을 하셔도 아마 되게 재미있으실 거예요. 리프팅이 기본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프리스타일 축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저글링 기술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목 뒤에 공을 세우는 넥스탑이라는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프리스타일 축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공 같은 경우는 일반 축구공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프리스타일 축구 전용 공이 출시가 돼서 프리스타일 축구 전용 공을 사용하는 선수가 점점 늘고 있어요. 근데 프리스타일 축구공이 일반 축구공과 다른 점은 가죽이나 천으로 이루어져서 겉에가 마찰력이 더 좋아가지고 컨트롤 할 때 더 용이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일반 공보다 작게 출시가 돼서 저글링 같이 그런 돌리는 기술들을 할 때 조금 더 용이하게 그렇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는 일반 축구화보다는 바닥이 평평한 그런 운동화 같은 거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또 프리스타일 축구 전용 신발도 출시가 돼서 선수들이 많이 그 신발로 갈아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의상 같은 경우는 프리스타일 축구는 본인만의 개성을 그런 표현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뭐 규정이나 이렇게 정해진 의상 같은 건 없고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옷을 그냥 입고 하시면 됩니다. 준비했어요. 네? 뭐 갑자기요? 갑자기? 지금요? 이 갑자기? 아니 저거 이거를 나 이거 쫄다가 아니 이걸 어떻게 이거 큰일 났네요 제가. 갑자기 땀이 막. 잠깐만.
어서 지금까지 사실 연기였고요.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아 연기 안 좋네. 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 할아버지 분장을 하고 일반인들을 그렇게 농락시켰던 시안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2008년에 첫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한 선수인데 프리스타일러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고요. 2012년에 이탈리아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일본의 토쿠라 선수도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자기 기술 중에 가장 유명한 기술이 공을 띄워놓고 백덤블링을 하면서 무릎으로 캐치를 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이 기술 하나로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고 그 외에 앤드류 앤더슨이나 파거리 형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미크릭 이런 선수들이 대표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김태희 선수라고 한국 대표 선수로 세계대회 2회 출전했던 선수인데요. 현재 그 선수는 프리스타일계에서는 한국에서 독보적인 선수로서 어떤 선수도 그 선수에게 범접할 수가 없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최근에 파리스타일 대회에서 한국 대회에서 우승한 박진석 선수가 있고 준우승한 이현용 선수 그리고 그 전 대회 챔피언인 이현욱 선수가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프리스타일 축구를 직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한국에서는 어려운 현실이고 외국 같은 경우는 프리스타일 축구를 전문적으로 해서 광고나 이런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수익을 올리면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사실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프리스타일 축구를 보기는 사실 힘들어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위해서 월 1회씩 셋째 주 토요일에 신촌에서 오픈 세션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뭐 프리스타일 축구를 배워보고 싶거나 아니면 뭐 보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오실 수 있으니까 매주 셋째 주 토요일 오후에 신촌으로 오셔서 한번 같이 참석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파리스타일이라는 그런 대회를 계속 주최를 하고 있는데 지난 6월 초에 파리스타일 5회 대회를 주최했고요. 10월 달에 여섯 번째 대회를 지금 생각 중인데 파리스타일 같은 경우는 한국에 대회가 없다 보니까 프리스타일 축구를 즐기기 위한 선수들을 위해서 그 대회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회도 실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경을 오신다거나 대회 직접 참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채널의 목표는 일단 축구 배울래라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축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고요. 그리고 더불어 프리스타일 축구가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는 게 이제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제가 생각한 거로는 프리스타일 축구는 저나 축구배울레 채널에서 약간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대상인 것 같아요. 프리스타일 축구를 하면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영상을 조금 더 잘 찍기 위해서 영상 편집 기술을 그렇게 늘렸고 그러다 보니까 축구배울레 채널이 탄생하게 됐고요. 지금도 프리스타일 축구를 한국에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축구배울레가 커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뭔가 동기부여를 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수단인 것 같아요. 일단 올드푸츠 구독자분들에게 일단 항상 좋은 축구화를 고를 수 있게 도와주시는 이 올드푸츠 제작자분들 항상 고생하시니까 알아주시고 모두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축구배울레 채널도 이제 여러분들이 축구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많은 컨텐츠 준비할 테니까 저희 채널도 와서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프리스타일 축구를 이제 축구의 그런 연습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서 인정해주시고 그런 스포츠가 있구나 이런 거 알아봐 주시기만 해도 저희가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 점 많이 알아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기회가 사람들에게 프리스타일 축구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 너무 알차고 좋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 올데프츠와 이렇게 또 다양한 그런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고 또 즐거운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